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농기 개편. 트랙터 좀 빌리러 왔는데요.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예. 그동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미세먼지 경계 심각 단계에서는 아이고, 미세먼지가 문제가 많네. 정부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4단계의 기준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정했는데요. 이 중 경계와 심각 단계에서는 트랙터, 경운기, 이안기 등 농기계를 이용한 야외 농작업 자제를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에는 농기계 역시 임대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농기계들이 많이 남아있네요. 아, 기계 빌리러 오셨어요? 어쩌죠? 오늘은 임대가 어려운데. 보시다시피 오늘 미세먼지가 심각 단계라서요. 이미 방송이나 안내 책자를 통해 알려드렸듯이 경계나 심각 단계에는 임대 농기계 사용이 제한되거든요. 하참, 이런 문제도 있네요. 어쩔 수 없죠. 예약을 하면 당일 임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사전에 임대 예약을 해주세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임대 농기계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농사 스케줄에 차질이 가지 않도록 기상 정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마을 회관에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님, 그것만 끝나고 저 좀 도와줘요. 아유, 지금 방송 켰어. 마을 회관에서 다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미세먼지가 매우 심합니다. 미세먼지 단계가 경계 단계이므로 트랙터, 경운기, 이안기 등을 이용한 야외 농작업을 지양해 주시고 다른 작업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경계 심각 단계인 날은 농기계도 쉬는 날. 잊지 마세요.